Hi, this is Brian Barr, the Relocation Program Manager here at Fort Riley, Kansas, home of the Big Red One. Hey, we're today at ACS in their great room, which is a beautiful facility here. But we're here doing the video because we have a very large multicultural community here at Fort Riley. And we're bringing in several different spouses to come in and talk to you all in their own language about Fort Riley and coming here and all the transitioning and stuff like that. They're here to bridge the lingual gap, put it that way. So we're going to start off right now with Miss Young June Nam, better known as Alice Chisholm, to start this program off. So, Kamsahamnida, that's all I know. The floor is your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예요. 영어 이름은 앨리스고요. 편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Fort Riley에 오신 걸 환영하고, 저는 Fort Riley에 현재 살고 있는 군인 가족 중 한 명입니다.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와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장소들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이 캔자스에 온 것이 처음이든 아니든 저희가 새로운 장소들과 경험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에는 많은 공원들, 또 레크레이션, 페스티벌, 박물관, 동물원, 쇼핑센터, 그리고 레스토랑 등이 있어요. 또 포트 안에도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 좀 주저하고 있다면 저희들을 찾아오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배우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영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영어 수업이 있어요. 또 직업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알아보고 연결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다양한 다문화 이벤트들이 한두 달 내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면 또 낚시, 수영, 페인트볼 등을 즐겨볼 수 있고요. 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집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Child and Youth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기회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또 당신의 배우자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또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이런 걸 대화하고 싶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으시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밀리터리 101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서 오시면 군대 용어나 아니면 BAH가 무엇인지, 월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또 당신이 특히나 한국에서 왔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 10개월 전에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 미국과 군대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온 뒤로 ACS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제가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뒤로부터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들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거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정션시티와 포트 랄리에 많은 한국인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한인마트와 한인 레스토랑이 바로 부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갈 수 있고 혹시 한국이 그리우시다면 한국 음식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당신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한인 교회들도 부대 밖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종교생활도 해보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당신 주변에 있는 많은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저희는 포트 랄리에 당신이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 포트 랄리 회사에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Okay, so hey, join us in the next few weeks. We have many more languages to come to be able to help you out coming to Fort Riley. Okay, I want to throw a real quick shout out to our first responders that keep Fort Riley a great place to live, train, deploy from, and come home to, where there is no mission too difficult or no sacrifice too great. Duty first.